야, 성환아,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아이, 코인 보고 있잖아. 요새 이거 코인 때문에 한시도 눈을 못 떼겠어. 아니, 그러게 코인 투자는 왜 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내 주변에 다 코인해. 너 빼고는. 너가 이상한 거야. 손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아, 스트레스 받는데 짧게 잘라주세요. 아니, 뭐, 뭔 일 있어요, 손님? 아니, 제가 글쎄 코인 투자했는데 반토막도 더 났대요. 아우, 요즘 대출들 많이 받아서 투자하신다던데. 아, 저는 그래도 다행히 빌리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그래도 주식 투자로 좀 재미를 봐가지고. 잘했네. 예, 이번에 좀 코인으로 갈아탔는데, 아, 재테크 접어야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 나처럼 안전하게 저축을 했어야지. 아유, 쥐꼬리 이자 받으시려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재테크는 부동산이죠. 네, 아, 두 분의 연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이 이렇게 고민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혼을 올 겨울에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자, 김성환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쪽으로 좀 돈이 몰려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사연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도요, 30대 평균적인 이 사회 초년생이셨는데요. 수입은 360만 원, 그리고 지출도 36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 지출 내역부터 한번 보시면요. 보장성 보험료로 25만 원 나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 차량 등의 대출 상환으로 5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포함해서 적금으로 약 30만 원의 저축을 하고 계셨고, 변동 지출에서 눈여겨보실 건요, 이 비상금으로 100만 원을 갖고 계셨어요. 매월 이 비상금 지갑에 100만 원씩 넣어서 코인 혹은 이 주식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 사연을 시청해주신 분의 고정 지출 내역을 보면 주택 청약을 포함해서 저축에 매월 30만 원씩 넣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수입이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득의 10% 아래로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축의 목적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람마다 저축하는 목적은 다 다르죠. 한국인들은 주로 주택 마련과 교육비 또는 뭐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곤 합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30대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 비용을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청약에 10만 원, 그리고 예금에 3천만 원, 적금에 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이 소득 금액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연령 대비해서, 네, 저축 금액이 좀 적긴 하죠. 그래서 보통 소득의 50%는 저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적정 저축 수준까지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네, 너무 앞만 보고 단기적인 좀 이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투자하는 데에만 월 100만 원씩 좀 이게 소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자산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 같은 부분들, 네, 즉 이제 연금 노후 준비하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저축 여력 내에서 20% 정도는 꼭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대한민국 땅에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아마 나름의 방식대로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걸로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적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요, 저축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우선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 최소 생활비는 평균 108만 1천 원,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요, 평균 153만 7천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도 평범하게 살려면 월에 243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집을 못 가고 혼자 산다면 노후에 적어도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 지금 월급 나올 곳은 없는데 15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어디서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거 지금 쥐꼬리 이자 주는 예적금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65세부터 100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자금이 계산해보면 약 6억 6,360만 원입니다. 요즘 1%대 예적금 이자로는요, 기대하기도 힘들죠. 원금 그대로 모은다고 가정하면요, 30대인 시청자분이 지금부터 65세까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 것 같나요? 한 달에요? 네.
글쎄요.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만 원. 네. 와, MC는 그래도 이 산수 능력 예, 빠르시네요. 찍었는데. 이 적정 노후 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매달 158만 원을 예, 저축해야 합니다. 158만 원. 네네. 현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요. 30만 원을 저축하고 청약과 적금에 저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28만 원 더해가지고 네. 158만 원을 단지 노후 자금만을 위해서 네. 매달 모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35년간 매달 158만 원씩 내고 35년간 매달 158만 원씩 빼서 네.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내 돈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아. 거죠. 예. 그래서 이렇듯 더 이상은요, 은행 이자로 노후 준비한다는 건 정말 돈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네,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돈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요. 너무 슬퍼졌어요. 네. 네. 하지만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나면 월 158만 원이 아니라 네.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님들도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엄청 많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고정.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이 사실은 다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막 아 내가 지금 이 돈으로는 노후까지는 아주 떵떵거리며 살겠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잖아요. 어떻게 뭐 대안이 없을까요? 이게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네. 예, 가계부 구조대원이잖아요. 네. 화이팅! 네. 대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네. 이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시청자분께서 부족한 노후 생활비 158만 원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매달 158만 원씩 35년간 네, 저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요. 이 연금으로 똑같이 65세부터 노후 생활비로 158만 원 받으려면요. 얼마나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하. 요즘 퀴즈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래도 요즘 이자율이 낮다 하니까 200만 원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네. 아, 놀라지 마세요. 네. 7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70만 원이요? 네네. 대박. 그것도 35년이 아니라요. 네. 20년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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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청자분께서 지금부터 이 20년간 70만 원씩 이 연금을 가입하고요. 65세 때부터 수령하면요. 평생 한 달에 164만 원씩 받는데요. 네. 중요한 건요. 이 연금액은 확정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이 하락해도 연금은 확정적으로 준다는 거죠.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네. 이 연금이 무엇이냐? 네. 바로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입니다. 네, 저희가 매번 굉장히 강조했던 연금인데요. 네. 이 연금을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기만 한다면 네. 내가 낸 보험료 그대로를 연금 받는 시점까지 네. 5% 단리 예적금으로 굴려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산출된 최저 연금액을 기준으로 평생 연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내는 동안에 5%짜리 20년 만기 적금을 100만 원짜리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다 내고 나서 남은 5년 동안은 네. 5%짜리 단리 예금에 가입해서 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